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. 유족 측은 피해 여성이 지난 1년간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는데 첫 피해 직후부터 상관들의 회유가 있었고 올 3월 사건 후에는 피해자의 증언자까지 찾아와서 사건을 덮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군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심각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유족 측은 또 피해 여중사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국선 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고소했습니다. 구민성 기자입니다.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 A씨가 사건을 맡은 이후 피해 여성이 사망할 때까지 75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사실 자체만으로 앞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의 업무 수행이 문제가 있었다면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. 당시 A씨는 결혼 준비와 자가 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 진행을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유족 측은 1년 동안 여러 번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. 구속된 장중사 사건까지 합쳐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1년 동안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. 피해 여성이 1년 전 다른 부대에서 파견온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B 준이는 장모 중사와 함께 본인들의 성추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특히 올 3월 성추행 사건 후에는 B 준이와 C 상사 등이 피해 여성의 정혼자까지 찾아가 은폐를 회유했다고 유족 측은 밝혔습니다. 2주 후가 지난 시점에서도 사실은 남자친구에 대해서 회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2차 가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